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사고를 꺼내가지고 하는 게 도움이 되죠. 중국 택시들이 초기에 불이 많이 나갔고 그때는 주행 중에도 불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자, 전기차 화재가 너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거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오전 5시에 또다시 충남 금산 이 주차타워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주민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 출동을 했는데요. 무려 1시간 37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진압하기도 어렵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저도 저 영상을 봤는데 열심히 네. 진압하는데 한 대에서만 불이 났는데도 1시간 반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이 차 같은 경우에 임차를 해서 실제 운행했던 운전자 진술에 따르면요. 그 전날 오후 7시쯤에 이제 주차를 하고 충전기를 꽂아놓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나 소방당국에서는 이미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또다시 충전기를 꽂았던 것이 결국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가 아니냐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네. 화재 감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이 배터리 문제 아,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라에서 있었던 그 배터리 화재 벤츠 굉장히 고가의 승용차 브랜드인데 그런데 여기에 중국산 배터리를 써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썼던 것이 왜 비싼 벤츠 차량에 또 배터리는 중국산을 썼느냐. 이것이 결국 화재의 원인이 됐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이 중국차, 이 배터리 업체 자체도 또 세계 10위권의 업체 배터리를 썼다는 점에서 이게 결국에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벤츠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가라는 이유로 썼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 자, 전기차 차주들 주차 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함께 사는 요즘 지하 주차장으로 신축들은 대부분 짓다 보니까 불이 나면 이제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를 못 하게 하는 주민들과 주차를 해야만 하겠다는 전기차 차주들 간의 분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불이 자꾸 나고 뭐 이러니까 중투표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 못하게 했어요. 아니 빼야 된다고 생각해. 소방차 진입이 안 되잖아요. 계속 뉴스에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말들이 많아요. 다 그거 다 빼야 성재진 위원님 뭐 전기차 타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타고 다니면 사람들의 눈총을 좀 봤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도 전기차 탄 지 지금 벌써 2년쯤 됐는데 네. 근데 이런 사고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막 잇따라서 나타나다 보니까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좀 그래도 사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그 거주하는 그 동네에서도 네네네. 주민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주차하고 그렇습니까? 나오는 길에 이제 이거 혹시 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또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들이나 어떤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전기차 차주분들도 당연히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다른 어떤 일반 자동차 사용하시는 분들도 또 염려가 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것이고 물론이죠. 양측에 그게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뭐 외부에다가 또 주차를 한다 그래서 만사에게 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보험 네.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정부 차원에서 조사랑 그다음에 또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성재준 위원이 저렇게 이제 불안하다. 본인도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다라고 하는데 한성훈 기자님, 뭐 실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전기차만 봐도 좀 불안하다는 얘기 많이 합니까? 네, 일단 그 인천 전기차 화재로 그 임시 대피소에 지내는 이재민만 800여 명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순간에 텐트 같은 곳에서 좀 생활하게 된 주민들의 트라우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 한 주민은 화재로 인해 주차된 전기차나 충전소
향수만 봐도 겁이 난다 이렇게 좀 호소했고요. 네. 또 초등학교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던 한 주민도 이 수도 전기가 다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이 분진과 유해물질이 집안에 가득해서 아이들을 언제 데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에 가장 효과가 좋은 이동식 침수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나면요, 이 배터리의 특성상 순식간에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제 진압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네. 이동식 침수조라 하면 그 차 주변, 불이 난 차 주변에 틀처럼 만들어서 수조처럼 만듭니다. 아. 불을 채워 넣어서 화재가 난 그 차량 자체에 대한 진압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동식 침수조입니다. 근데 최근에 전기차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죠.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전국에 54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이동식 침수조의 개수는 272개밖에 안 돼서요. 한 대의 침수조가 감당해야 되는 전기차의 대수가 2천 대가 넘습니다. 서울은 특히나 7만 대가 넘게 전기차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침수조 한 대가 감당해야 되는 이 전기차 대수가 2,281대나 되기 때문에 침수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확보를 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급률을 늘리기보다는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것과 함께 어떤 대응책들도 함께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